계속해서 수급 특징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종목 VT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5위, 기관은 가장 코스닥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데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VT는 원래는 그 VTGMP, 네. 예전에 GMP라는 회사였습니다. 원래 그 라미네이트를 하던 업체인데 지금은 완전 변신을 했죠. 사명도 VT라고 되어 있고요. 리들샷으로 지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우리가 뭐 3사 엔터테인먼트는 아니고 여자 아이들. 이게 여자 아이들인데 이게 아이들이 항상 가로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데뷔 7년 차를 맞이한 이전에는 4미닛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큐브 엔터테인먼트. 4미닛이 나가고 아이들을 후속으로 키웠는데 아이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벌써 데뷔 7년 차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분야가 그럼 3개가 되겠죠. 원래 영위를 하고 있었던 라미네이트 사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서 물론 원이트원더겠죠. 포미닛 현아 씨가 이제 이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 아이들 IP 하나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리고 최근에 부각이 된 리들샷을 필두로 한 화장품 사업이 있겠죠. 아무래도 요즘에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화장품이죠. 뭐 여기서 라미네이팅이 조금 살아나고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뭐 여자아이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밀리언셀러를 3연속 음반 기록을 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VT를 비롯하여 아이패밀리 SC, 뭐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오늘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화장품이죠. 거기에 음반이나 라미네이트는 겹치지 않습니다. 실리콘2도 뭐 음반 그 K-POP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홍보를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화장품의 모멘텀이 큰 것이 팩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Q10, 라큐텐, 아마존 재팬, 조조타운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서 무려 3,000개의 지금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아이패밀리 SC도 로맨이란 브랜드로 로손 편의점을 공략해서 일본의 젠지 세대들, MZ 세대들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 역시나 우리가 중국 향을 벗어나 일본 향으로 틀었던 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리들샷은 또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은 다이소 쪽에서 굉장히 강하죠. 다이소에서 파우치 형태로 파는 것이 지금 다 동이 나서 인터넷에 지금 다이소 무슨 무슨 지점에 물량 풀렸습니다. 그 얘기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고 또 다 품절이 되는 이런 사태의 바로 주인공이죠. 리들샷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끔따끔거리고 모공 크기의 4분의 1로 모공 안에다가 넣는 거라 바르는 디바이스라는 어떤 지금 타이틀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 뷰티 기기를 홈 디바이스로 피부과 안 가고 집에서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문질러서 뭐가 따끔거리고 이러진 않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를 발라버린다. 어떻게 보면은 말만 들으면 좀 잔인하죠. 디바이스를 그 큰 우리 손에 쥐는 거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넣으려면 얼마나 작아야겠어요. 그게 이제 50에서 1300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50이 가장 약한 거고 1300은 완전 세요. 그러니까 1300을 너무 연이틀 계속 사용하면 피부에 무리가 가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효과가 빠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300짜리를 쓰는데 하루에 이걸 막 여러 번 하거나 연 3일 연속 이렇게 해버리면 피부가 상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좀 공유가 다 되고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여자아이돌 데뷔 7년 차.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자아이돌이 지금 흥행을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 7년 차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가수 남자아이돌, 여자아이돌 공통된 문제는 7년 차고 비공통된 문제는 뭐 음주, 마약, 연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군대는 없으니까 남자아이들보다 그건 하나 난데 지금 7년 차가 항상 고비거든요. 블랙핑크도 그랬고 소녀시대도 그랬고 포미닛도 그랬고 7년 차에 왜 그러냐면 그 계약기 7년 차 넘어설 때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기획사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혹은 활동을 그만둘 우려가 있어요. 데뷔 7년 차면 나이가 이제 꽤
성숙 나이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연기자나 영화 배우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은퇴를 해버리거나. 그렇죠? 우리가 원더걸스에서도 다 봤잖아요. 결혼을 해버리거나 연기자로 가거나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들. 그게 대부분 7년 차에 나타납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리들샷을 기점으로 이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을 간답니다. 아마존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진출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들샷이 미국에서 터진다면은 7년 차 뭐 이 여기 뭐 잘못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핀트가 어그러지더라도 이게 워낙 강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VT에 대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음반 기회 그리고 라미네이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역시나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 강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받게 되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세화제강지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주로도 좀 엮여있는 기업인데 수급이 기관이 네, 5월 말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게 뭐 네.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세아제강 지주니까 지주회사겠죠? 네. 세아제강하고 세아제강 지주. 이렇게 두 기업이 있고, 세아 베스텔도 있고, 있는데, 강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 봤어. 철강, 비철금속,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계열사에서 철강, 비철금속 원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원재료 수급에 문제 없이, 혹은 가격 변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재료로 뭔가를 만드는데, 해상풍력과 연관됐다고 하니 우리가 해상풍력에 뭐 예를 들어 블레이드, 날개라든가 엔진에 해당되는 터빈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거는 그 깃대, 대, 기둥, 그다음에 그 기둥을 받치는 하부 구조물 거기에 강점이 있어요. 예전에 삼강 MNT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지금 요 그 날개랑 터빈을 뺀 나머지 우리 수수깡으로 어렸을 때 그 바람개비 만들어봤잖아요. 바람개비를 빼고 기둥부터 밑에 덩어리까지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아제강지도는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재킷이 있고 모노파일 있고 트라이포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까운 바다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바다는 땅이 좀 얕을 거 아닙니까? 깊은 바다로 가면 땅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킷, 뭐 모노파일, 트라이포트 깊으면 깊을수록 더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세워야 되고요. 아주 더 멀리 가버리면은 이제 그것조차 땅에 닿지 않겠죠. 그거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먼 바다는 그냥 해파리처럼 둥둥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해상풍력 쪽에서 지금 모노파일 이게 주력 아이템이고요.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지금 되는데 주로 영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섬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과 바다의 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상풍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영국 북동부 지역, 정확히는 티스옥스라는 지역의 세아윈드,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인데 여기 지금 유럽에서 요 해상풍력,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인으로 따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아윈드의 티스옥스 공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 2026년 정도부터 가동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100개에서 200개 약간 그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2026년에 가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미 물량을 수주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영국이 이제 아까 자원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대로 블레이드라던가 지금 터빈은 다 그 외국 회사가 강점이 있어요. 오스테드라던가 베스타스라던가 덴마크 이런 회사 덴마크 회사들이. 근데 요 밑에 하부 구조물을 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짓지도 않았는데 영국에서 발주를 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딴 게 뭐냐면 2020년 22년에 벌써 땄거든요. 혼시라고 혼시 SEA 이거 바다 이름이에요. 혼바다 3. 그러니까 혼시가 1, 2, 3이 있는데 3구역의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래서 혼시 지역, 혼시 3 지역에만 300개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서 모노파일을 20%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면은 최대치로 따졌을 때 한 190기에 해당되는 그 기기의 밑에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수주를 따냈다. 그다음에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 바텐폴이 또 발주한 게 있거든요. 노폭 벵가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벵가드입니다.
바로 그 자산운용사. 거기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XX라지 제일 큰 거예요.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왜냐면 이게 워낙에 터빈이 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수수깡 얘기했지만 바람개비가 작으면 기둥도 작고 그렇죠? 밑에 받침대도 작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원 해봤잖아요. 근데 바람개비가 이만해요. 그러면 기둥도 굵어야 되고 밑에 하부 구조물도 커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터빈 자체가 블레이드가 엄청 큰 거예요. 날개가 클수록 돌아가는 회전력이 크니까 많은 발전 용량이 되겠죠. 바다가 넓어야겠죠. 이건 바다가 넓은 거니까 XXL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을 여기서 또 따냈습니다. 이 지금 여기도 영국이고 혼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영국 남동부 해안에서 막 47km, 50km 떨어진 먼 바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개를 벌써 2022년, 2023년에 따난 거죠. 뭐 이 언론의 뉴스상에 나온 걸로는 벌써 3년치 물량이 뽑아졌대요. 2026년도에 가동이 시작될 거라고 했잖아요. 공장도 안 지어졌으니까. 근데 2026, 27, 28 년까지의 일감을 미리 수주한 거예요. 아무것도 공장도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아지강지주의 하부구조물 생산 능력을 영국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아지강지주는 해상풍력 쪽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 두 번째 종목으로 픽해 주셨는데 5월 30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해상풍력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중앙첨단 소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까지 무너져서 좀 네. 우리나라를 배전반이 이끌어 간다고 해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축이 좀 무너지니까 사실 뭐 반도체 빼고 지금 화장품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지만 좀 영향력이 작아서 지수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무너지고 났어. 2차 전지가 무너졌다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원래 쌍두마차로 굉장히 가다가 지금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알테오젠이 끼어들어오면서 바이오가 득살했죠. 근데 그 뒤로도 유일하게 굉장히 강하게 갔던 종목이 있죠. 엔캠이라는 종목. 다들 그 기세를 이해하실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그 포스코 퓨처엠이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양극재 업체, 배터리 완성 업체들이 다 무너질 때 엔캠이라는 전해액 회사가, 그렇죠? 우리 원래 잘 갈 때 보면 양극재 위주로 갔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그다음에 그 사이에는 분리막. 이렇게 해서 양극재가 그 배터리 원가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니까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선두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극재 업체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전해액, 전해질 업체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엔캠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캠하고 연관된 회사가 중앙첨단 소재예요. 왜냐하면 중앙첨단 소재랑 엔캠하고 합작법인 EDL을 만들었는데 이 EDL 지분을 중앙첨단 소재가 50% 소유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EDL은 그럼 뭘 하는 회사냐? 최근에 EDL하고 엔캠 아메리카, 엔캠의 미국 법인이죠. 미국 현지의 리튬염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튬염은 또 뭐냐? 아까 전에 배터리 전체로 따졌을 때는 양극재의 매출 원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 음극재, 전해액, 그다음 분리막 이런 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밸류체인의 순서대로 또 주가도 이렇게 시가총액 형성되기도 했었고, 그럼 이제 전해액만 따로 빼서 봤을 때, 전해액이 바다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헤엄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바다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리튬염이라는 부분이 한 15%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리튬염이라는 부분이 15%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리튬염만 따로 뽑아내기 위해서 중앙첨단 소재랑 이 엔캠이 합작법인으로 만든 EDL, 이 회사가 아메리카에서 이제 리튬염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EDL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산 공장을 먼저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 법인은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뭐 공장을 엔캠 공장 옆에 리튬염 공장을 따로 세운다. 뭐 요 소식까지 나왔던 거고 이미 EDL이 우리나라의 새만금에 2026년 말에 완공되는 이 5만 톤짜리 규모 리튬염 생산 능력을 갖춘 요 공장을 짓는 요 지금 요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DL이 결국에는 엔캠하고 중앙첨단 소재가 같이 만든 회사잖아요. 이 합작법인이 노리는 건 결국 그거예요. 새만금 우리나라의 리튬염 공장을 일단 확보해서 전초기지로 삼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지금 그쪽 사업이 굉장히 커지니까 전기차다 뭐다 해서 미국의 엔캠 공장 옆에 EDL의 리튬염 공장을 세워서 새만금 전초기지의 두 번째로 이 미국 앞서가는 기지, 전방 기지로 삼는 요 그림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가 EDL의 지분을 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엔캠, EDM, 그리고 엔캠 아메리카가 펼치는 이 사업, 요런 것에 이제 그 어떤
로드맵을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장중 21%까지 급등했고 지금도 두 자릿대 상승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